안녕하세요, 고등학 프로입니다. 오늘은 볼 스피드 70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스피드 70을 넘기기 위해선 올바른 페이스의 각도와 빠른 스윙 스피드가 필요한데, 여기서 빠른 스윙 스피드와 올바른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른 손목과 오른 팔꿈치입니다. 저희가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 안 나가는 분들을 쭉 대상으로 봤을 때 이 백스윙 때 이렇게 접히는 팔꿈치는 다 좋아요. 근데 다운스윙 때 이 팔꿈치를 피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팩트 느낌이 없다, 볼 스피드가 안 난다 라고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테이크백, 백스윙을 나왔을 때 헤드가 정면보다 하늘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정면보다 밑에를 보고 있으신 회원님들보다 거리가 안 나간다는 고민이 훨씬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크백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장을 보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천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로프트 각도가 이렇게 눕혀지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 공은 앞으로 멀리 가지 않고 하늘로만 멀리 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7번을 치실 때와 샌드를 치실 때 샌드가 공이 더 많이 뜨죠. 그 뜨는 이유가 로프트 각도가 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드라이버를 치면서도 내가 백스윙을 하면서 천장을 헤드가 천장을 보게 해준다. 그럼 내가 공을 띄워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아무리 스피드를 내더라도 공이 자꾸 하늘로만 올라가는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테이크백을 하실 때 딱 내 몸의 정면보다 살짝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아래쪽을 향할 수 있게 이렇게 테이크백을 빼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리가 스피드가 안 나서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 자, 스피드라고 함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 헤드가 휘둘러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헤드가 휘둘러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인데, 느리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스윙에서 백스윙 때 접은 이 오른쪽 팔꿈치를 펴주질 못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팔이 이렇게 레깅을 해서 끌고 들어와야 공을 더 압축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압축이 되는 건 저희가 아까 테이크백을 했을 때 힌징을 해서 이미 여기서 저희가 핸드퍼스트 임팩트가 될 수 있게, 레깅이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팔꿈치를, 그러한 이유 때문에 팔꿈치를 피지 못하고 끌고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선 스피드를 잃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공이 멀리 갈 수 있는 조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를 늘리시는 연습을 할 때는 팔꿈치를 접어주고 펴주고, 팔꿈치를 접어주고 공 맞기 전에 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볼 스피드 70을 넘기기 위해선 일단 테이크백 때 헤드 페이스가 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면보다 살짝 아래쪽을 향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오른쪽 팔꿈치, 접힌 이 팔꿈치를 최대한 공이 맞기 전에 강하게 펴주면서 임팩트를 주면 볼 스피드 70은 쉽게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 꺾어주고, 꺾어줄 때 저희가 헤드 페이스가 지면 정면보다 살짝 아래쪽 이렇게 치게 되면 볼 스피드 70은 가볍게, 지금 처음 치는데도 볼 스피드 70은 그냥 쉽게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 거리가 좀 안 나가실 때, 스피드는 내가 잘 내고 있는데 거리가 나고 있지 않다면 이 페이스, 테이크백을 했을 때 페이스의 각도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스피드가 너무 안 나서 지금 채를 휘두르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신 분들은 내 오른쪽 팔꿈치가 공이 맞기 전에 잘 펴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쉽게 거리를 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